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나노미터 반도체 양산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면서 파운드리 업계의 초미세 공정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온라인으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내년 상반기에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고 오는 2025년에 반도체 2나노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와 미세 공정을 두고 기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삼성이 먼저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TSMC는 올해 3나노 반도체 공정 장비를 대만 공장에 설치해 내년 7월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생산 목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TSMC와 비슷하거나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날 처음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기술을 적용한 이 나노미터 반도체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 TSMC도 구체적인 2나노 반도체 양산 계획을 내놓지 못해서 미세 공정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구글이나 퀄컴,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